이 와트퍼피의 퍼피 내붕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우측에 스펀지가 있는데 거의 다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거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듣다가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싸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이 스피커가 좋고 당시에 깨끗한 스피커를 들어봐서 그런지 그 꿈을 갖고 있고 여러 차례 들었을 때 문제가 없어서 아,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 내부에 오버홀 다 해야 됩니다. 내부 스펀지가 다 거의 삭아서 여기 우측에 보면 제가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눌리던 부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영상이 이렇게 찍히긴 하지만 이렇게 뒤에 덕트를 통해서 뒤를 보는 겁니다. 괜히 이런 거뭐 600만 원이니 싸게 팔아요 이런 거 구매하지 마시고 샵에서 내부 오버홀까지 다돼 있는 거를 차라리 100만 원더 주고 사십시오. 이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시면 뭐할수 없지만 그 내부를 보면 볼수록 정말 예. 아 그냥 이거는 그냥 꾀꼬리 같은 소리로 가정집에서 조용히 듣는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좀 음량을 높인다거나 그러면 이 내부에 썩은 스펀지가 다 날려 나올 거면 다 날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앞에 유닛을 뜯고 청소를 좀 할까 했는데 그냥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더 타이트하게 조이기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덕트고 여기에 보이는 그 쇠가 들어갑니다.